자, 반갑습니다. 어서옵쇼의 풀아빠입니다. 어서옵쇼의 코지랩타일의 코지개코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며칠 전이죠. 어서옵쇼 1편이 나갔는데 반응이 터졌어요. 뭐가 터졌냐면 그 광고를 보시고 업체분 두 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게 원래 PPL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고 선물로 주셨는데 제가 감사해갖고 광고를 만든 거였는데 그 1편이 나가자마자 두랩에서 대표님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두랩에서 장기 계약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필하우스 대표님께서도 솔직히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은 몰랐다. 앞으로 프로모션을 계획하겠다라고 구두 계약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어서옵쇼 2회인데 오늘 이제 사실상 첫 게스트를 모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게스트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옵쇼!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게스트를 모셨는데 누구신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친분이 거의 없습니다. 이분 행사장에서 한 세 번 뵙고 인사만 드렸는데 저도 정말 이분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서 모셨어요. 궁금해가지고. 네, 저도. 네. 너무 궁금합니다. 네.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 이름은 성현중이라고 합니다. 네.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올해는 30살 됐고요. 95년생입니다. 30이요? 예. 와, 불안한 팟. 네. MBTI는 어떻게 되시나요? 저 MBTI ISTP입니다. 아이예요? 네, ISTP. 2이실 것 같은데. 결혼하셨나요?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고 4년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오래 연애하셨네요. 지역은 혹시 어디 거주하고 계신가요? 지금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충북 청주시고요. 네. 하시는 일이? 아, 지금 따로 본업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지금 부모님 밑에서 가게 일 도와드리면서 이제 지금 도마뱀 케어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개체실이나 이런 건 없으시고 자택에서 키우고 계신가요? 네, 맞아요. 아직 지금 준비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어서 지금 현재 집에서 사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거의 본업이 브리더라고 보면 되나요? 브리더를 꿈꾸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근데 꿈꾸고 계신 거 치고는 개체 수도 네. 굉장히 많이 키우고 계신 걸로도 알고 있고. 아, 예. 네네네. 지금 한 300마리 이상 축양하고 있는데. 네. 근데 아직 미흡한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조금 더 준비가 탄탄하게 됐다고 생각이 됐을 때 이제 조금 어떤 사육방이나 브리딩룸을 준비하고자 지금 아직은 부족한 게 많다고 생각하고 준비만 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나중에 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예, 하려고 지금 마음은 먹고 있고 아마 올해나 내년쯤에를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성크랩, 캐슬크랩 뭐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불러드리는 게 편하신가요? 사실 아무렇게나 불러주셔도 좋은데 이게 제가 그 성씨라서 사실 그냥 가볍게 성크레로 했는데 보통 다들 이제 업체명을 로고를 만들 때 영어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성을 뭐 어떻게 쓸까 하다가 그냥 캐슬로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아무거나 둘 다 다 좋아서 네. 편하게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성크레로 이제 또 활동 중이신데 그럼 네. 로고 얘기 이제 말씀하셔서 네. 그런데 로고 보면은 네. 전체적으로는 금색 톤에 네. 막 빌딩 위에 깃발도 있고 네. 네. 그 위에 또 도마뱀이 왕관을 쓰고 있는데 네. 이런 거는 어떤 의미에서 만드신 건가요? 아, 사실 막 큰 의미가 있던 거는 아니었어요. 그냥 이제 로고 제작하는 업체에 의뢰를 맡겼고 이제 저만의 첫 로고가 갖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영어로 캐슬이 성 네네. 그런 또 의미가 있다 보니까 네. 도마뱀이 이런 성에 있는 모습을 조금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게 만들었게 됐던 것 같아요.
파충류를 처음에 어떻게 키우게 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사실 유튜브로 처음 접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유튜브로 처음 접했는데, 파충류를 그 전까지는 한 번도 키워본 적은 없었고, 이제 유튜브를 보고 이제 샵을 방문을 해서 이제 처음 입문을 하게 됐었죠. 그럼 이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키우기 시작한 게 몇 년 정도 되신 거예요? 지금 제가 21년도부터 키웠으니까 이제 한 2년에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이고 신선하다 신선하다. 아유 새삥이네 자라나는 새싹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년 되셨는데 키우면서 이제 행복했던 순간이 있으실 거고 조금 힘들었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제가 작지만 그래도 번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첫 크레스티드 개코 탄생할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힘들었을 때는 한번 제가 키우던 개체가 처음으로 폐사를 경험을 해봤는데 그때는 상실감이 정말 상당하더라고요. 이게 내가 되게 열심히 다들 똑같이 키운다고 키우는데 아픈 개체가 나와서 폐사까지 겪고 나니까 그때는 많이 힘들었어요. 네. 저도 그런 적이 있고 이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죠. 확률적이니까. 근데 첫 크레스티드 과일 받고 이제 해칭했을 때 그 감격은 저도 아직도 못 잊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고 와 이거를 이게 되나? 막 싶고 너무 생명이 너무 신기하고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날라다녔어요. 기가 막히더만. 그러면은 저도 이제 두 분께서 저보다 훨씬 경력이 오래되셨으니까 이제 두 분도 그러면은 제일 행복했던 때랑 힘들었을 때가 있으셨을까요 혹시? 파충류 생활하시면서, 행복했을 때는 저는 이제 개체를 입양해 가셔서 정말 이거를 너무 잘 케어해주고 이쁘다고 이제 사진 매번 보내주실 때. 그때 약간 좀 보람차고 뿌듯하고. 제가 이제 또 작가 생활 하다 보니까 제 작품을 판매했을 때도 그런 걸 많이 느꼈었거든요. 아직도 잘 착용하고 다녀요. 뭐 이런 얘기 들었을 때. 마찬가지 도마뱀도 똑같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연락이 올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아직도 잘 크고 있구나. 매번 연락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변했어요. 이렇게 됐어요. 지금은 이런데 너무 막 활동적으로 변했어요. 막 이런 걸 꾸준히 연락해 주시면서 이렇게 소통하는 게 그거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더라고. 반대로 힘들었던 거는 개체가 이제 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케어하기가 좀 바빠지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되고 뭐 이제는 루틴을 제가 다시 맞췄지만 그럴 때는 이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거의 관리할 때 350마리 있으시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저 알고 있거든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라 그 회사 생활을 하면서 같이 겸업을 하기가 청소도 매번 로테이션 하면서 해야 되고 잠을 줄여가면서 해야 되고 그때 이제 좀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괜찮아진 나름 이제 해결책을 찾아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나옵쇼래 나옵쇼 안 하니? 어서옵쇼 1회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도 이제 이뻐하던 애가 갑자기 돌연사 했을 때가 좀 힘들었던 것 같고 기쁜 순간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애들 밥 주다가도 뭔가 얘가 기쁘게 웃으면서 날 쳐다보는 것 같아. 그런 느낌 받을 때가 있거든요. 너무 이뻐. 그때가 너무 기쁘고 특히 꼬마요 라인이 날 보고 웃고 있으면 난 미칠 것 같아. 매 순간이 행복하죠. 네, 그럴 때도 너무 행복하고 바로 전에 행사 나갔을 때 세텍쇼였는데 그 전에 한 몇 개월 전에 이제 동대문 행사 나갔을 때 저한테 입문하신 가족이 있어요. 근데 그 가족분이 이번에 세텍쇼에도 오셨었는데 그냥 딴 데를 안 돌아보고 내 부스를 바로 오셨어. 그래가지고 그 아이 수컷이니까 그 아이 짝을 찾으러 왔어요. 어떤 아이 추천해 주시나요? 그냥 제가 추천해 주는 아이 중에 그냥 딱 한 아이를 데려가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업체, 그 수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아예 다른 데를 안 가셨어. 그리고 나한테 입양을 하시고 그제서야 딴 데를 구경하시더라고.
와, 그게 진짜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있잖아. 그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딴 데를 재보지 않고 무조건 이 사람한테 해야 된다는 거잖아. 믿음으로. 응. 그게 진짜 너무 감사했어. 그럼 반대로 개체수가 350마리까지 네. 가셨는데 네. 그 케어하는 거 힘들진 않으세요? 어떠신가요? 아, 지금까지는 힘든 줄 모르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제가 뭐 경력이 오래되지도 않았고, 아직은 매 다른 애들 태어나고 또 키우면서 크는 거 보고 하는 게 지금도 너무 즐거워서 더 많이 키우고 싶다는 욕심만 있고, 네. 아직 힘든 줄은 모르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즐겁게. 좋을 때다. 아, 추가적으로 이제 궁금한 게, 저도 이제 막 너무 좋아서, 지금도 물론 좋아하지만, 모프적으로나 뭐 이렇게 막 변화나 이런 거를 한참 들여다보고 공부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 다른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성크레님이 크친 놈이라고. 크레에 미쳐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발전시키고 하시려고 하는지, 네. 그것도 좀 궁금해요. 사실 저는 이제 요즘에는 인스타나 뭐 네이버, 유튜브 등 이런 데 다양하게 정보가 많이 나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고퀄리티나 어떤 좋은 아이들을 번식하시는 분들의 개체들을 많이 보고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폐활을 하시는지 이런 거를 정말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 관리하고 일하는 시간 외에는 자기 전에도 인스타 보고 이런 애들이 나오는구나 하면서 맨날 그것만 보고 있다 보니까 네. 그친 놈 맞네. 조합 같은 거 많이 보고, 네. 곁눈질로라도 보고 네. 해보시려고 하고요. 맞아요. 어, 그 네. DM에서 뭐 여쭤보기도 많이 아, 여쭤보고 네. 찾아도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오. 아니, 이거 사실 DM에 갖고 그런 거 물어본다는 게, 조심스럽긴 하죠. 조심스럽기도 하면서 내 자존심을 죽이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거는 대단한 것 같은데.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3년 정도 키우면 브리딩 어느 정도 하고, 그러니까, 야, 막, 크레 쉽네.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나도 3년 했는데, 뭐, 막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배우려고 DM하고 한다는 거 자체가 대단한 거죠, 진짜. 지금 주력하시는 아이들이 어떤 애들이죠? 아, 사실, 주력이라고 할게 지금 딱히 제가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근데, 워낙, 아까 그 크친 놈이라는 표현처럼 다 좋아하다 보니까, 제일 좋아하는 건그 중에서도 뭐, 트이칼이나, 아잔틱, 세이블, 요런 애들을 제일 좋아하고, 그런 쪽 애들을 더 집중적으로 브리딩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만약에 네. 지금 내가 입문이야. 네. 그러면 어떤 아이들 위주로 키우고 싶으신지? 요즘에는 제가 사실 아잔틱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요. 이게 베이비들을 보다 보니까 이제 왜 저희 트이칼이나 다른 아이들은 크면서 이뻐지는 경우가 많은데 베이비 때 아잔틱은 너무 예쁘더라고요. 요즘에 봐도. 그래서 만약에 제가 입문자로 돌아간다면은 물론 고가의 모프이긴 하지만 아잔틱을 제일 많이 키우고 싶을 것 같아요. 아잔틱은 아기 때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아닌가? 크면서 좀 먹는 경우도 있고, 제가 조금 알기로는. 연해지는 경우도 있고, 네네네. 그러니까 색깔 아기 발색이나 때가 그런 거. 제일 이쁜 네. 것 같아요. 알겠어요. 아잔틱 모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뭐, 다른 노력이나 이런 것도 꾸준히 하시나요? 지금도 계속 다른 데서 입양도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첫 시즌으로 번식했던 아이들의 아잔틱 같은 경우에는 분양을 한 마리도 하지 않고 다 축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혈도 많이 섞고 싶고 다양하게 발전시키고 싶어서 노력을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 3년 동안 연애 중이라고 하셨는데 네, 4년입니다. 아, 혹시 애인분이 크레를 좋아하나요? 키우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 입문을 했을 때는 집에서 이제 아무래도 부모님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부모님이 못 키우게 하셔가지고 여자친구 집에서 제가 처음 같이 키웠었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지금은 키우지 않는데 그래도 같이 보면은 이뻐해주고 예. 그래도 좋아해주는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이 파충류 사육을 반대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포기 못할 것 같아요, 파충류 사육을. 아, 근데 어,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도 어, 저는 이게 제 꿈이고 목표인데 되게 응원을 많이 해주거든요. 네, 그런데 제 꿈인데 이거를 굳이 반대한다 그러면 결혼은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현재 응원하고 계신다? 네, 맞습니다. 빨리 결혼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큰애 말고는 네. 이제 또 어떤 아이들을 키워보고 저는, 싶으신지. 아, 네. 저는 사실 크레를 접하기 전까지는 파충류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도 없었고 뭐가 있는지조차 몰랐어요. 근데 키우다 보니까 행사도 참여하고 구경 다니다 보니까는 다양한 애들이 너무 많아서 네. 지금 가장 키우고 싶은 건 리키인 것 같아요. 네. 귀엽습니다. 리키 저도 굉장히 만족하거든요. 제가 리키를 딱 7년을 망설였거든요. 네. 리키를 망설인 것만 7년이야. 근데 아씨 주변에서 사실 리키 많이 브리딩하고 많이 키우신 분한테 내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리키 어때요? 형님 리키는요 그냥 안 하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난 진짜 마음을 접었었단 말이야. 근데 자꾸 미련이 남는 거예요. 이뻐 보이고 게다가 리키는 성체 될 때까지도 오래 걸리고 수명도 길잖아요. 아니 그럼 나처럼 오래 키우는 사람한테 리키가 진짜 최적격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리 데려왔는데 아 너무 만족스러운 거야. 이걸 내가 왜 바보같이 남의 얘기만 듣고 이 멍충함. 아 리키 꼭 도전해보십시오. 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도전해보겠습니다. 어, 이거 행사장에 이제 행사 참여하신 게 몇 번 정도 되신 거예요? 지금 정확한 횟수는 잘은 모르겠어요. 제가 경력이 워낙 짧기 때문에 한 10번 전후 정도 아, 되는 것 같아요. 나오시네요. 아 그런가요? 작년부터 나오신 거예요? 예 맞아요. 작년에 처음 행사를 참여했고 네. 저도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네. 비교적 많이 아, 어떠세요? 그러면 일단 분양도 어느 정도 기대하시는 만큼 어느 정도 되고 어 저는 그래도 항상 기대치를 좀 낮추고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도 생각보다 행사가 와오셔서 제 개체를 또 이뻐해 주시고 데려가셔서 만족하면서 키워 주시는 분들 보면은 아 진짜 뿌듯하더라고요. 그게 네. 그게 감동적이고 너무 좋아서 또 나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거를. 네. 네 여기까지 일단 1부를 마치고 잠시 후에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고 오시겠습니다. 윤교야 뭐 하고 있니? 애들 바닥재 좀 바꿔보려고 다른 제품 후기 좀 보고 있습니다. 윤교야 너 두랩 알잖아. 예 알죠. 지난번 광고 주셨던. 근데 이걸 아직 몰라? 두랩 어메이징 펫. 개체가 편안하다. 사육자의 관리가 편하다. 나처럼 병적으로 관리 신경 쓰는 사람도 만족시키는 두랩 어메이징 펫. 두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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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메이징 펫. 네 광고 보고 오셨습니다. 어서옵션은 두랩과 필하우스와 함께 합니다. 두랩에서는 이제 어메이징 패드를 협찬을 해주셨는데 발송 일자가 어제예요. 그래서 아직 실물이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실물 못 보여드리고 광고를 진행을 했고요. 필하우스는 지금 어떤 제품을 얼마나 보내주실지 고민 중이시기 때문에 네. 실물도 없고 아직 결정이 최종이 안 났기 때문에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네. 자, 어서옵쇼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년 직관하셨는데 어떠신가요? 아 댓글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 옆에서 보고 싶다. 아, 네. 직관 소감이요? 네. 대단하시다 느꼈습니다.
쉽지 않다. 네. 네. 쉽지 아 유튜버 쉽지 않구나. 아, 그렇죠. 저 수출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예 맞습니다. 네. 네. 어디로 보내셨고 해외 브리더하고 컨택은 또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아 제가 처음에는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인스타로 제가 이제 업로드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제 유럽에 있는 한 브리더 분께서 컨택을 해주셨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영어로 대화가 어렵다 보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자기가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혹시 업체명 얘기해도 되나요? 네? 아, 그 피들이라는 거기 플랫폼 그 대표님께서 이제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유럽을 수출 보내게 됐던 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 그 유럽에서 개인 브리더인가요? 아니면? 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 거기서 활동하시는 개인 브리더. 개인 브리더가 피드를 통해서 연락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개인 저한테 처음에는 아, 인스타로 DM이 왔어요. 근데 서로 의사소통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제가 뭐 그런 걸 보내본 경험도 없고 아는 정보가 없으니까 이제 거기서 걱정하지 마라 자기가 도와줄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한국 분이시니까 이제 대화가 저는 편해서 네. 그때 기회가 돼서 이제 피들이라는 네, 플랫폼을 통해서 보내게 됐어요. 네. 해외 수출은 피들! 대표님 보고 계시죠? 대표님 PPL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드를 통해서 그럼 주로 어떤 개체들 보내신 거예요? 저는 크레스티디 개코를 보내고 있는데 이제 모프 위주로 많이 데려가 주셨던 것 같아요. 가장 많이 갔던 건 세이블이었고 그 다음은 아잔틱 이렇게 네. 근데 그 피드를 통해서 이제 비행기 이렇게 마크를 달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북미 쪽에서도 많이 데려가 주셨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또 인스타로 연락이 와서 중국 홍콩 쪽으로도 한번 보내본 적이 있고 그게 다 피드 통해서 간다는? 아니요 중국 쪽은 개인 컨택이었어요. 근데 그쪽도 뭐 어떻게 한국 쪽에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셨는지 네, 중국 쪽도 그렇게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두 번 정도 보내봤고 네. 중국이 바로 수출이 되나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게 정확하게 중국인지 홍콩인지 사실은 잘은 모르는데 저도 알기로는 중국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홍콩 경유해서 가야 되는 걸로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네. 저도 DM 한번 온 적이 있어갖고 중국 분이 다들 세계적이시네요. 아니 다 오셨을 것 같은데 이 선양을 틈새 자랑 그럼 처음에 수출을 몇 마리 정도 보내신 거예요? 첫 수출은 한 마리였어요. 한 마리요? 네, 한 마리를. 네. 오, 네. 그럼 피들에서 취업해서 다른 애들 보낼 때가 있어요? 네, 맞아요. 처음에 초반에. 네. 네, 그때 또 제가 우연치 않게 제가 직접 또 개체를 보내드렸고, 그 피들 대표님과 이렇게 이야기할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한 마리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에 분양하겠다라고 피드를 올렸는데 똑같은 가격으로 수출이 간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그때 제가 뭐 분양을 하겠다고 올렸던 건 아니었고 제가 이제 해칭한 애들을 인스타에 업로드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분께서 이 친구가 마음에 드는데 가능하냐라고 먼저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분양가가 혹시 국내보다 비싸게 갔나요? 아니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갔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저한테도 주시는 금액은 그냥 그대로 다 주시니까 예. 해외 수출은 피들 보고 계시죠? 예예 예. 네 그러면 성크리님 개체를 보려면 네. 예, 뭐 어디로 가야 되나요? 뭐 분양 개체를 따로 올려둔 곳이나 뭐 피들이나 지금 뭐. 저는 주로 분양 리스트를 올리는 거는 피들에 많이 올리고 있고요. 아니면 행사장 참여도 또 자주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행사장에서도 많이 봐주시고 지방이다 보니까 방문을 해주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확실히 지금 아직 그 정식적으로 PPL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PX라고 표현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보고 계시죠? 그러면 이제 개코계에서 어떤 사람 또는 어떤 브리더가 되고 싶으신지 그럼 제가 목표하는 네네. 브리더 어떤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 네네네
저는 항상 꿈꾸는 거는 다양한 애들을 이쁘게 브리딩하고 이제 막 어떤 브리더가 되고 싶다기보다는 항상 제가 분양을 했을 때 그분한테 좋은 사람으로 기억 남기를 가장 원하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뭐 제 개체를 입양해 주시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데려가셔서 만족하고 키워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서 아까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근황 소식 전해주시고 할 때면은 아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그런 게 예. 그래서 막 목표하는 어떤 브리더다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즐겁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친분을 가지고 친하게 지내는 브리더나 사장님들 혹시 네. 어떤 분 계시는지 이거 콕 집어서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아무래도 지역이 청주다 보니까 뭐 세븐디 가든 그 사장님도 계시고 뭐 주변에 반트라고 업체명으로 네. 활동하시는 분도 이제 친하게 지내고 사실 제가 고루고루 친하게 지내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다니면서 인사도 열심히 드리고 항상 어디 가도 제가 나이대가 가장 어린 편에 속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먼저 인사드리고 하면 항상 형들 누나들께서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나한테는 왜 안 왔어요? 저는 분명히 인사를 몇 번 드렸는데 드립들이 아빠님이 씹으신 걸로 드립인 안무하는 쇼 어서옵쇼와 함께하겠습니다. 예, 예. 자, 그래요. 그러면은 성크레님만의 혹시 삶의 목표가 있으실까요? 삶의 목표요? 네, 그러니까 크레를 제외하고 크레를 제외하고 네. 아, 삶의 목표? 그냥 화목한 가정 이뤄서 이렇게 지내는 거. 애기 몇 명 낳고 싶어요? 저는 둘 낳고 싶습니다. 애국자네. 빨리 결혼하세요, 빨리. 네. 다들 빨리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아. 나만 당할 수 없지. 혹시 그 롤모델이나 닮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지. 그런 브리더분들. 네. 아, 뭐 그것도 되고 아니면. 뭐 다른, 네. 다른 사람. 브리더에서는 사실 제가 처음에 입문했던 계기가 선주비 원더님이었어요. 그 영상을 보고 항상 그 선주비 원더님이 영상에서 자주 나오시지만 본인을 브리더라 칭하지 않으시고 컬렉터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게 저도 항상 아 저렇게 플라님도 계시고 오래 하신 분들도 항상 겸손하게 하시는 거 보고 아 저도 나중에 오래 하고 했을 때 저렇게 초심 잃지 않고 겸손하게 하고 싶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닮고 싶은 분 선주비 원더님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제가 브리더라고 해요. 저는 제가 브리더라고 안 했었는데 언젠가부터 브리더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야! 19년 된 풀라 아빠도 본인을 브리더라고 안 하시는데 네가 감히 본인을 브리더라고 해? 그럼 19년 미만 잡이 돼버리는 거야. 대한민국이 없죠. 그럼 네. 없죠. 그래서 저는 후배님들을 위해서 절 부리더라고 합니다. 네. 아. 오로지 그래서. 응. 바로 앞에 있는데 존경하는 사람이 선주가 선주 씨 보고 있죠? 예. 축하드려요. 저 이따 예. 진실의 방으로 끌려가는 거 아닌가? 아니야. 우리야 CCTV 좀 가려봐. 여기서 진짜 존경하는 사람 풀라빠라 그러면 너무 식상한 네, 거야. 네, 아, 네, 너무 네. 식상한 거야. 너무 좋았어요. 솔직한 네. 편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풀라빠님하고 선주비 원더님 사이만 브리더가 되고 그 이하는 이제 아예 그런 거 아니야. 농담이었어. 자 좋아요. 네. 성크레님에게 풀라빠란 어떤 사람인가? 풀라빠님이란 저한테는 초심이라고 항상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초심. 정말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제가 뭐 전에 몰랐지만 옛날 주만지 펫 활동 시절에 최초 브리더라는 타이틀을 가지실 수 있는 분이신데도 이런 개체들한테
아직도 아까도 밥 먹을 때가 가장 이쁘다는 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보면 사실 저도 많이 키우고 있지만 때로는 밥 주는 게 지치고 청소하는 게 힘들 때도 있는데 항상 입문자분들한테도 살갑게 되게 인사도 잘 해주시고 그래서 저도 플라아빠님 같은 분들을 보면서 절대 초심 잃으면 안 되겠다 좋아서 시작했던 마음을 잃으면 안 되겠다라고 마음을 다잡게 되는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M라인 밥 줄 때만 웃으신다고? 밥 잘 먹으면 고퀄인가요? 고퀄이 밥을 잘 먹어서 이쁜 건가요? 자 그래요. 여기까지 송크래님 만나 뵀는데 사실 제가 이제 송크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진짜 너무 없었어요. 행사장에서 한 세 번 네 번 뵙고 인사만 나눴는데 네. 전혀 정보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사실상 첫 게스트로 송크래님을 모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아직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연락을 주셨고 갑자기 저를 제가 뭐라고 이렇게 초대를 해주시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궁금합니다. 저도 제가 이제 게스트를 선정할 때 저만의 기준이 12가지가 있습니다. 12개 중에서 한 가지라도 미달되면 아예 저는 후보에 두지 않는데 일단 가장 큰 목적은 이유는 그거였어요. 성크레님이 처음 인상을 봤을 때 저는 악이 1도 없어요. 저는 나쁜 짓을 절대 하지 않아요. 약간 이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저는. 네네네. 처음 보셨을 때 어땠어요? 인상이 일단은 서글서글하시고 네. 굉장히 나 순수한 네, 그 백색의 도화지 같은 해맑은 지금 이 미소 네, 이것 때문에 이제 네. 그래서 진짜 이분이 진짜 순수하게 궁금했었고 그래서 모신 겁니다. 먼 길 와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네, 어서옵쇼 2회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